충격 증언이 나왔네요, 드디어. 김경수가 아주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드루킹 측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정수기의 아파트기 주인, 보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드루킹 김동훈 씨가 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초기에 자기를 풀어줄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다. 그래서 댓글 조작 공범 혐의를 숨겨줬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 공모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댓글 조작 공모 사실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있기 때문에 숨긴 거죠. 없는데 숨길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김경수의 공모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모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김경수가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이게 수사가 안 들어오니까 별일 없네? 아, 김경수나 청와대 쪽에서 막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만약 안 막아줬으면 그냥 진행됐을 것이다면서 댓글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김경수나 드루킹의 연루 사실이, 공모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봐 김경수나 청와대에서 이걸 막았다라고 드루킹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론에 못 이겨서 경찰이 경공모 사무실과 드루킹 김경수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당시에 실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김경수 드루킹은 김경수와 다투게 되면 결국 다치는 건 자기밖에 없고 그렇다면 김경수한테 무조건 빌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김경수의 댓글 조작 공모는 밝히지 않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공모는 있었다죠. 특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경수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윤 변호사는 오늘 증언한 사람이 윤 변호사죠. 윤 변호사는 기대보다는 드루킹이 자신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항복을 하고 싹싹 빌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자 드루킹은 조선일보에 폭로성 옥중 서신을 보낸 겁니다. 드디어 이제 김경수가 공모했다라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빼도 박도 못할 진짜가 있죠.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정수기가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권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정수기는 100% 경인선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 뒤에 바로 김경수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도 오리발을 낼수 있겠습니까? 이건 100% 문재인이가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누라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재판부입니다. 재판장은 차문호 판사인데요.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고, 전주 덕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주심 판사인데요. 이 재판장이 있고, 주심 판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배석 판사가 있고, 이 주심 판사가 우리 법연구의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우리 법연구의 출신이 아니고, 이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 단원 중한 명입니다. 김경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속 추진단 내부 인사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후속 추진단은 출범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하면 뻔하죠? 이 사람이 주심 판사입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오늘 이런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도 외면할 건지, 어떤 판결이 나올 건지, 정말로 진짜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경수가 이렇게 공범으로 공모로 확실하게 밝혀지는 이상 정수기에 대한 수사는 안 합니까? 정수기 수사하고 문재인 수사해야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 정의가 실현될지 안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